아니, 반갑지가 않네. 어? 아, 지금 어? 왜 그래? 네? 어. 네? 눈치 봐야 될 거 같잖아요, 눈치. 진짜 멋져. 어, 이거 뭐죠? 이거 파리에 사온 선물이에요. 어, 방송은 켜져 있습니다. 헤어스프레이. 헤어스프레이요? 머리 오늘 멋있게 하고 왔네. 뭐 있었어? 오늘 머리 잘랐습니다. 아, 자른 거야? 예, 예. 뭐 너무 길어 갖고 헤어. 아침에 그 보자예요. 아침? 네. 어제 써뒀고. 아, 어제 써도 아니야. 다른 거지. 오, 향. 괜찮아? 네. 그렇지. 이 베텐 향이야. 모든 멤버들이 다 이거 갖고 있어. 이거 고정력 쩔어요? 스프레이가 아니라 헤어 퍼퓸. 아, 스프레이인 줄 알았네. 어. 그래서 여기 곁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어. 잘 굳는지. 이상한 리뷰를 하려 그래. 아, 스프레이인 줄 알고 잘 쓰겠습니다. 머리에 살짝 네. 뿜뿜 하면은 이제 네. 거기 이제 뻥이 가요? 저기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네, 에, 에. 또 팀쿡이 오 나이스 스멜 바리 스멜 네? 용접장. 어제는 좀 많이 먹었어. 우리가 너무 많이. 아 근데 그만큼 안 먹은 것 같은데. 아니요, 그거 우리 너무. 아 바가지 씌우는 것 같아? 네. 약간 한 4인분 하면 1인분씩 추가한 거 아니에요? 근데 안 시켰던 것도 막 주면서. 그치? 국수 누가 시켰어? 서비스. 아, 서비스인 것처럼 했는데 개성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곱창집인데 그게 그 국수가 맛있었어요. 뜨거운 거. 반반 국수. 그거랑 염통. 아 염통. 네. 왜 그렇게 염통 빨리 안 주냐고 자꾸 재촉하는지. 아 내가? 좀, 네. 이해할 수 있었던. 형 염통. 염통을 한 30분 말했거든. 빨리 안 나오더라고. 보통 가면은 깔려 있어야 되는데. 네. 형 염통. 알았어. 아니, 근데 염통 진짜 맛있었어요. 염통이 원래 잘 못하는 약간 좀 그 비린 맛이 있거든요. 근데 거기는 아예 비린. 그냥 모든 음식이 비린 게 없었어요. 거의 신메뉴가 좀 나왔습니다. 그 뭐지? 그 곱창 쭈꾸미 볶음. 네, 네. 어 그거 맛있었어. 그것도 맛있었어. 매운 거. 네. 곱창 쭈꾸미 볶음이랑 그 무슨 가장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메뉴가 그 토마토 비스킷. 네. 13,000원인데 비스킷 4개 위에 꿀 올라가 있고 딸기잼 올라가 있는 거. 그거랑 토마토 이렇게 슬라이스로 좀 된 거. 그거는 아 돈 안 받았겠지. 그것도 서비스라고 했어. 그게 13,000원짜리는 아닐 거고. 네네네.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네. 아마 우리한테 뭐라고. 미니 메뉴를 준 것 같아. 네, 네. 미니로, 서비스 메뉴. 서비스 메뉴. 필리핀. 아니 제가 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영상을 올리시나 이렇게 어제 검색해봤었잖아요. 아 얘기하지 마. 아, 예. 아니 영상 몇 개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유튜브 띄웠는데 막 그게 막 뜨더라고요. 이렇게. 이 정도면 채널 정지 안 먹나라고 생각될 정도로. 거의 용허브 아니에요, 용허브. 우리도 안 봐. 야,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. 야, 근데 어제 그 곱창 또 먹고 싶긴 하다. 곱창 맛있지. 네, 곱창이 질기지도 않고요. 나도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. 네. 저 곱창 좋아하는데 진짜 잘 못하는지 그 부드러움이 없거든요. 약간 좀 딱딱하거나 그런 데가 있는데. 야, 그 사장님 욕 잘하시던데 직원들한테 욕으로 갈구는 거 아니에요? 야 이렇게 꾸면 안 돼. 그러면서 삐삐삐삐 이렇게. 기본이지. 낭스러운 말 너무 많이 하지. 깜짝 놀랐죠.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 누가 이제 저 그 뭐 형 배민 저거 뭐야 하면서 그랬잖아요. 뭐 배민 뭐 배민에서 뭐 인정한 맛집인가 뭐 있었잖아요. 하지마 얘기하지. 아 예 알겠습니다. 하지마. 뭐지? 기억이 안 나네. 아 얘기하지 마. 기승말로 뭔지 모르지만 얘기하지 마. 네. 안 돼 이거 안 돼. 여러분 다 비방용이에요. 네. 야
그게 이제 잊혀지질 않습니다. 은근히 이썹 스타일인가 본데. 아니 너무 어? 너무 웃겼어요. 원래 훨씬 웃기지. 야. 수위를 아예 조절하지 않는. 네. 야, 신기했습니다. 저렇게 쌍스러운 인간이 있나? 아니 쌍스러운 게 아니라 약간 조금 요즘은 이제 막 날아갈까봐 막 사리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할 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. 그러니까 이거 우리 네. 우리 테이블에서 계속 쌍스러운 얘기하니까 네. 형 조용히 좀 해. 네. 우리가 얘기한 줄 알아 그랬더니 뭔 상관이야 내가 개인데. 그러면서 거의 제가 나락에 있거든. 네? 나락에 있거든. 아, 현재. 아 진짜요? 인생이 나락이기 때문에 거의 한 이제 말의 반은 욕이에요. 예은이는 밥 좀 더 먹자. 네? 응? 볼링하는데 희마리가 너무 없어. 아 예은이랑 지혜는 둘이 붙어 있는데. 예은이는 진짜 정확하게 가운데로 공이 가는데 공들이 커튼 열듯이 뽕뽕뽕 뽕 하고 양쪽에 두 개 남아. 커튼 볼링이야. 이렇게 무섭다. 희마리 없어. 누가? 김파람. 아저씨 아니야 이거? 고춧가루 써줘요. 그러니까. 나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지금. 아. 뭐야? 사진 찍는 데잖아. 아까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? 뭐?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저도 똑같이 잡고 있어요. 그게 뭐야 인간 지네야? 다정해 보이네. 아 너무 다정해서 싫다. 이쏨님. 아, 오우 씨. 나 찰 뻔했어. 뒷받침이 앞뻔했다. 안 해. 다시. 네, 이거 아까 이거 찍었잖아. 아니요. 안 찍었어. 안 찍었다고? 네. 한번 더. 뭘 더해? 그럼 제가 할까요? 아니. 아, 왜 안 해? 찍으려고 그랬는데 나도. 사실 찍었어요. 형, 누가 형의 배에 손을 대기 얼마만이야? 형의 배 실제 터치한 게 얼마만이야 누가? 한 10년 된 것 같은데?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엔들이 사는 세상 엔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. 제 왜요? 지인이 이거 잘 듣거든요. 예. 저한테 왜 좋은지 얘기해줬어요. 약간 공인된 시간 쓰레기통 같대요. 아 말씀이 심하시네요. 혹시 네. 어떤 분이죠? 동료 작가 중에 있어요. 동료 작가면 한번 모셔서 한번 먼지나게 털어볼까요? 되게 나 말고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시간을 버리고 있겠지 이러면서. 네, 그래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냥. 그렇죠. 사실 모두가 잠깐 그 시간 행복하면 네. 됩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예, 베테는 여러분을 얼려드리는 크라이오 테라피예요. 그렇죠.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. 그 몰입이라는 말이 있어요. 몰입의 1번 특징, 시간이 어떻게 흘러내는지 모른다. 우리는 항상 모든 얘기 모든 사람 몰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. 몰입. 시간을 버리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. 그 명언 정리해드려요. 아 명언 되게 좋아하신다. 예. 아, 그러니까 시간을 남에게 빼앗겨서 내가 거기에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느낌. 이 시간 언제 흘러가지?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국 내 시간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시간은 결국 움켜질 수가 없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시간을 내가 아무리 내 시간 움켜진다고 해도 그게 시간이 저장되나요? 맞아요. 시간은 내가 버리는 게 가장 위대한 주체적인 삶이다. 남이 버려보세요. 어떻게 되는지. 그렇죠. 여러분 PT 받을 때 보세요. PT 받을 때. 몇 분이랄지 보면 뭐 한 30초 그렇죠. 지나 있어요. PT 선생님이 지배하는 시간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그 시간은 PT 선생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지배하는 시간이 바로 N사세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자 시간 매립지라고 하신 분 있고. 시간 난지도라고. 아 죽겠다. 예. 자 그러면 5번 방구 끼면서 걷기. 저는 뭔가 방귀 끼면서 걷기 같아요. 방귀 끼면서 걷기. 왜? 왜냐면 이제 먹고 뭔가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신호인 거잖아요. 네네네. 저희가 사람들이 몸에 우리가 구멍이 많잖아요. 우리 인간 몸에 다 그 구멍들이 다 제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. 그 구멍으로는 꼭 가스가 나와야 하는 구멍인 거잖아요. 그 안 나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알죠? 진짜 여기 위장에 가스 가득
차면은 배 엄청 아픈 거 아시죠? 다들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? 뭔가 갑자기 배 아픈데 뭔가 이 중요한 자리라서 전 모르겠는데요. 뭔가 방귀 배출을 그냥 몰래 하셨나 봐요. 예? 그 기분을 모르시니까 몰래 약간 아니야, 스근하게 스근 죄송한데 그 뭐 10주년 다시 재결합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청순을 버리는 거예요? 아 맞다 저 오늘 청순이죠. 온몸에 있는 구멍으로는 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? 아, 각자의 구멍에서는 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방귀가 나와야 이제 하는 곳이잖아요. 소화가 되면은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에 건강과 다이어트 이 방귀 낀다라는 게 되게 건강에 좋다는 거거든요. 뭔가 장이 안 좋을 때 방귀 냄새 대박적인 거 아시죠? 죄송한데 그 아직도 러블리너스 중에서는 정예인 씨 이런 거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. 근데 전 안 해요. 저도 안 해요. 남자 아나운서 안 합니다. 저는 여자 아이돌이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 쪽에 구멍이 없어요. 저는. 그래서 인간 아니에요? 네 저는. 아 신인류예요? 전 똥도 못 싸고 네. 오빠 궁금해요. 배성재? 남자 아나운서는 뭐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. 아 진짜요? 예, 그러면은 어디서만 하세요? 화장실 안에서만? 네? 화장실 안에서만 배출하세요? 아 제가 배출하는 장소가 궁금해요? 네. 여자 아이돌이 이걸 궁금해할 부분입니까? 네 배성재 아나운서는 이제 방귀 배출을 어디 특정 장소에서만 하는데 어디서 하는가? 아 하지 않습니다. 아 예. 그럼 배디도 없구나. 뭐가요? 저희 동병상련이네요. 병은 아니에요. 네. 네, 아무튼 빨리 맞춰보시겠습니까? 5번, 5번 저 결정했어요. 5번이에요. 그러면 본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뭐예요? 저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전 약간 변비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방귀가 나오면 전 행복해요. 아 맞다.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? 나는 러블리즈 7명으로 재결합하나요? 아 맞다. 아 저는 근데 이 기분을 몰라요. 끼는 기분 저는 그게 없어서. 아 그래서 정답 뭐예요? 5번. 5번? 네. 제 친동생이 지금 저 2002년생이니까 월드컵 걸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요 세대란 말이에요. 예. 그 최근에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. 어. 그러니까 효인이한테 한번 좀 물어봐가지고 요즘 친구들은 무슨 동아리 좋아하는지 좀 물어볼까 봐요. 잘 파세대네요. 친동생을 얘기하는 거예요? 친동생 효인이. 그래요? 네. 오. 제 동생이 있어요, 제가. 동생이 그 연예인입니까? 아니요. 일반인인데요. 비연예인? 뭐 하시는 분이시죠?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백수인데요. 아. 고라니 동생. 네, 고라니 전화 동생. 전화 한번 해 보겠네요. 네. 이 시간에 전화한다고 불만은 없겠네요. 네, 그렇죠. 뭐 언니가 전화 한 빠딱빠딱 받아야죠. 예. 네. 제가 걸면 되나요, 지금? 아니, 밖에다가 전화번호를 네. 여보세요. 여인아. 뭐야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그 정예인 씨랑 같이 방송하는 배성재 아나운서로 가는데요. 생방송 중이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아유, 반갑습니다. 정예인 씨 동생 효인 씨. 네. 네. 예인 씨 언니가 뭐 좀 물어볼 게 있대요. 잘파 세대 동생한테. 효인아. 잘파요? 잘파가 너 뭔지 아니? 몰라. 잘 파는 세대래. 잘 파는 세대? 너가 잘 파는 세대에 태어났잖아.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이 하는 동아리를 맞추는 건데 댄스 동아리, 사진 동아리, 예술 동아리, 봉사 동아리 지금 이렇게 4개가 남았거든? 이 4개 중에 하나인데 제일 인기 많은 동아리가 넌 뭘 것 같아? 너라면 뭘 선택할 것 같아? 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봉사 동아리긴 한데. 왜? 저기 왜? 죄송한데 그 뭐 데뷔 준비하고 있나요? 왜 이미지 관리하는 거죠? 너 왜 그래? 효인 씨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좋아하기 때문에. 아. 효인 씨. 그랬구나. 언니보다 이미지 관리를 더 하네요. 아 진짜 똑똑하네요. 그렇긴 한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요새 또 뭐냐 이제. 알파 세대 뭐 그쪽은 장래희망 물어보면 너 알파 세대도 알아? 아니 이게 무슨 네 뭐 어떤 동아리요? 약간 뭐 아이돌이 꿈인 사람이 많단 말이지 요새 예. 그러니까 약간 댄스 동아리가 인기가 많지 않을까.
어떻게 동생 효인 씨 의견 아닌가? 받겠어요? 근데 받아서 뭔가 봉사 동아리일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. 봉사? 어. 이미지 아니야 아니야. 뭔가 봉사하면 봉사 점수 주지 않아? 아. 근데 그거는 뭐 학점 부족하거나 점수 부족한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? 아 그래서 너가 하는구나. 아 주선의 잘파한테 물어봤으면 네. 어, 그 말을 들어야지 왜 본인이 갑자기 아 그래요? 아 왜냐면 뭔가 이렇게 아 근데 그럼 효인이 댄스? 아니 그 댄스? 아닌가? 효인 씨, 효인 네. 씨는 댄스 동아리 했었나요 혹시? 아니요 저는 몸치라서. 아 언니는 춤을 이렇게 잘 추는데 동생은 못 춰요? 네 좀 DNA가 나뉘었나 봐요. 이렇게 군대가. 아 그렇군요. 언니가 연예인이라서 혹은 아이돌이라서 좋은 점 혹시 뭔가요? 언니가 아이돌이라서 좋은 점? 네 전혀 없는 좋은 점? 이거 뭐야? 좋은 점? 아니, 그 있겠어요? 약간 아, 이런 느낌인데? 있다. 뭐 있어요? 있다 이제 아무래도 언니가 잘 안 먹어서 음식점에 가면 제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아 언니가 몸관리 때문에 깨작거려서? 네 맞아요. 아 그렇군요. 아 효인이가 진짜 잘 먹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은 항상 배고파해요.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그래서 저희 집에 오기가 싫대요. 아 그렇군요. 네 알겠습니다. 어 효인씨 어쨌든 그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. 네. 예 나중에 한번 그 자매 특집으로 한번 어 뭐 명절이나 이럴 때 한번 모실게요. 그 효인이 엄청 예뻐요. 알겠어요. 네.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그 싱그러움이 느껴지네요. 그렇죠. 뭔가 다르죠 저랑. 예. 네 맞아요. 아, 그렇네요. 아, 두 분 다 싱그럽죠. 네, 아 효인이 목소리 들으니까 보고 싶네요. 어 영혼이 하나도 없는 표정이었어요. 아 예 네. 효인 씨 다음에 한번 봬요. 네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 효인아. 죄송한데 동생이 예능감이 더 있는 것 같은데. 네. 아니에요. 아니라고요? 아 효인이도 재밌죠. 이쁘게 생겼어요. 어, 네. 언니는 생방송 중에 지상파에서 뭐 변비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. 근데 동생은 봉사동아리. 네. 이미지 오히려 비연예인인데 이미지 관리하고 그죠?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소등합니다. 양동 보세요.